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2023년도 3월 21일부터 5월 4일 사이에 이 일간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이 저에게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리겠다고. 오늘은 기토 일간을 가진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도 이 기토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사주 명리를 연구하는데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토. 사주에서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일간을 가진 사람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민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간 기토를 갖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이 기토를 뭘로 비유하냐? 제가 기토를 습한 땅으로 이렇게 비유한다고 했어요. 습토다 그랬습니다. 습토. 습토. 습한 땅이다. 밭으로 생각해보자. 밭. 자, 밭으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밭. 기토가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되는데, 양이 아니고 음의 기운이니까 밭으로 비유해보자. 자, 밭인데 습하다 그랬습니다. 밭이 습하다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금방 그것이 연상이 될 겁니다. 여기에 습하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늘져 있다. 음지 땅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음지 땅이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작물을 심는 것은 소출이 작다, 결실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토는 뭘 원하냐면 양질의 땅으로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뭘 원하냐면 화를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줘. 얘가 뭐냐? 병화다 이 말이, 태양이다 이 말이죠. 태양. 태양이 만약에 이 음지의 땅에 음지 땅에 여기에 빛이 들어오면은 이 습토는 양질의 땅으로 변해서 여기에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농작물들은 우리가 뭐냐? 목적물이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겠죠. 목. 그러면 이 기토에게 목은 뭐냐? 관을 상징해 주겠죠. 관. 관. 남자, 여자, 공이 뭘 이야기 아니면 직업, 관직에 관계된 걸 이야기했죠. 직업과 관직. 직업, 관직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자는 자녀, 여자는 배우자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토에게 있어 병화가 없다면 여자에게는 배우자운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했지만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화가 없으면 기토가 있어도 여기 음지 땅에 뭔가 심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심어져 있다는 건 배우자겠죠. 그런데 음지 땅이니까 그 음지에서 나오고 있는 이 목은 햇빛을 받지 못한 나무기 때문에, 목적물이기 때문에 결실이 약하다. 그러면 통변할 때는 뭐냐?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 병화가 없고 화기가 약하다면 남편이 있어도 좀 시원치가 않다. 당신 마음에는 시원치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토가 식관 중에서 뭘 좋아하냐? 당연히 병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겠죠. 이게. 기토에게 있어서 병화가 비춰주는 것은 고수에서는 뭐냐? 정원에 햇빛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고의 양질의 땅으로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햇빛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습한 땅은 뭘 심어도 좋은 소출과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갑목 기토가 그 다음에 뭘 원하냐면 햇빛이 들어온 상태에서 음지 땅이다면 옆에 거대한 만약에 습한 기운이 있다면 제거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뭘 하냐? 당연히 목적물을 심어야겠죠. 갑목을 심어야 한다는 걸 얘기해 주죠.
깃토가 볕이 들어오고 습한 땅에 볕이 들어오면 이 목적물을 심으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줘.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응시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뭔가 도전하고 응시를 한다. 이때는 괜찮죠. 습한 땅에 햇빛 들어오고 목적물을 심으면 결과가 쑥쑥 자라니까 결과가 좋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을 극하는 경우가 들어올 때 예 대신에 병화를 대신에 습한 땅인데 병화되지 개수가 되면 가슴말이 소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간 기토를 갖고 있는데 올해 개묘년이 들어온다는 거죠. 개묘 얘가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습한 땅에 개수가 들어오니까 더욱더 하나 차갑고 습해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습하고 더욱더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근본적으로 마음고생이 심하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벌써 올 개묘년 들어옴과 동시에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다 힘듭니다. 이민달, 갑인달, 을묘달 다 힘듭니다. 힘들고 마음고생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오락가락하겠죠. 어떤 부분에서 심을까 말까, 직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오락가락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여기서 살짝 지나보면 다음에 병진달이 온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병진달 4월 초에서 5월 초 사이에 병진이 들어서 얘가 기토에 있어 개수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한습하가 차갑고 습하게 만들어놓는 게 그래도 병진이 들어왔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병진이 들어오니까 이 기토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생겼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희망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3월 20일에서 5월 4일 사이에 이 기토에게 있어서 이런 운의 흐름이 괜찮다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토가 얘네들을 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죠. 어떤 때 좋아하고 어떤 때 싫어하냐는 것을 사주에서는 알면 된다는 것이죠. 자, 기토가 습하다. 습하니까 내가 몸부림치서 좋은 양질의 땅으로 변하고자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병화를 원하겠죠. 간목을 원하겠죠. 근데 얘가 기토가 병화가 있는데 을목을 만나게 된다면 을은 직업을 선택해도 어떤 쪽이냐? 문화예술에 관계된 거죠. 문화예술, 예술, 창의성, 예술성, 기술성에 관계된 거겠죠. 사주에서 간목과 병화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기토는 괜찮습니다. 천간에 간목과 병화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좋은데 을목이 떠 있을 때는 뭐냐? 간목 대신에 을목이 있으면 직업에서 이때는 편관인데 이런 경우는 문화예술, 창의성, 예술성, 기술성에 관계된 부분으로 성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기토가 얘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합니다. 어떤 때 좋아하냐면 이 개수는 기토가 너무나 건조하고 화기가 많이 있을 때는 이때는 개수를 반깁니다. 자, 기토를 갖고 있는데 병호 이렇게 있다. 병호. 김이 이렇게 있다. 이 기토가 병호가 있고 미가 있으면은 엄청나게 여기는 화기에 많이 있죠. 이 기토는 이때는 거의 쩍쩍쩍쩍 갈라지는 거죠. 습한 땅에 태양빛이 들어오면 이것은 바로 쩍쩍 갈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갈라지죠. 가뭄에 완전히 흙이 기토가 갈라져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럴 때는 뭘 원하냐면 개수를 원하죠. 제발 비 좀 내려라, 비 좀 내려라 하겠죠. 비 좀 내려라. 근데 이때 개수가 하더라도 개미 이렇게 들어오면 왔다가 작살난다 이 말이죠. 개미 누르가도 애들이 개해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지. 개 이런 식으로 강하게 힘이 있을 때 그래야 이 강한 화기를 잡고 도전을 하는데 개미 이런 경우는 기토가 개수가 운대가 온 것 같아 뭔가 괜찮을 것 같아 해서 탁 털썩 넣었는데 작살나겠죠. 왜? 와서 도와줄 것 같은데 이 건조한 화기가 강한 상태에서 세상에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이슬비 같은 날이가 있다는 거지. 이슬비 차라리 오지 말지 괜히 기대해갖고 돈 벌려다 더 작살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이런 때 개수가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면 얘네들이 싫냐 신금 이런 것도 싫느냐 다 쓰임이 있다는 걸 이야기죠. 어떤 때 쓰냐? 사주 원국에서
어느 상황에 주어질 때는 다 필요하게 쓰는데 근본적으로 이 기토가 습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병화와 간목의 유무를 봐라 이걸 이야기죠. 이것이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크게 성공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주에서 질문하신 분은 사주에서 그분 사주 같은 경우는 올해 전반적으로 습한 기운이 많아요. 사주가 습해요. 습한 기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승부수가 4월달, 5월달이다 이렇게 두 달로 저는 보고 8월달, 9월달은 조금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요. 사주에서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도 제가 또 어렵게 강의를 시작을 봤습니다.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사주팔자에 화기가 약하다 그러면 올해 개수가 들어올 때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주의하자 이러고 화기가 좀 많이 있을 때는 개수가 들어와도 그걸 반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화기가 필요할 때 화의 기운이 필요할 때는 병진과 정사가 올해 가장 기토에게는 좋다. 취업과 이런 부분에서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의를 제가 참 정말 못합니다. 머릿속에는 많은 걸 갖고 있는데도 강의를 제가 정말 답답하게 합니다. 이게 화가 좀 납니다. 이게 많이 알려줄 수 있는데 한정되어 있고 어쨌든 기토는 병화와 간목을 중요한다. 사주를 탁 보고 난 다음에 습하구나. 내가 기토 습한데 주변이 전체적으로 습하구나. 그때는 당연히 병화가 좋은 것이고 너무나 기토인데 화기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수분을 원하겠죠. 그럴 때 얘는 기토는 개수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임수가 들어오는 걸 기토는 임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탁수니까. 기토 탁임이니까. 탁수가 아니라 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습한데 물이 들어오면 뻘이 되겠죠. 뻘 진흙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뭘 심을 수가 없겠죠. 버린 흙이기 때문에 기토는 임수를 싫어하고 개수를 좋아하는데 단 개수도 지지에서 들어오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지지 속에는 진 속에는 개수, 축 속에는 개수를 반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기토는 축과 진이 지지에 한 글자만 있어도 얘는 괜찮다. 그래서 기축 이렇게 있다면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여자 같은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 색깔과 고집이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자주성이 강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겠죠. 아무리 천둥 번개 쳐도 이 기축은 뭐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기토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